강민철 씨는 아내에게 자신의 사업 투자자였던 박 사장을 만나러 간다는 말을 남기고 외출했고 그대로 실종됐습니다. 사건 당일 강민철 씨는 투자자 박 씨가 운영하는 의류 매장 앞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박 씨와 박 씨의 아내를 만났습니다. 그 후 강민철 씨는 실종됐고 박 씨는 이 소식을 강민철 씨의 아내와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. 강 씨의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수상했습니다. 강민철 씨의 아내는 강 씨가 빚이 많아서 어딘가 잠적해 있을 거라고 했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믿고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그의 실종에는 한 가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는데 실종 2년 전 2008년 3월 23일 당시 강민철 씨가 운영했던 구미의 옷가게에 화재가 났고 이 가게는 강 씨의 소유였지만 투자를 했던 사람은 박 씨였습니다. 보험사 측에서 이 화재가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보험금 청구를 거부했고 총 8억 2천만 원의 보험금 소송이 시작됐습니다. 2년이라는 길었던 1심 재판에서 강민철 씨는 승소를 하고 2심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바로 강 씨가 실종된 것입니다. 강민철 씨는 어디로 갔고 왜 사라진 것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미스터리한 사건과 사고를 전하는 크리스비 사건부입니다. 6월 12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2010년 발생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강민철 씨 실종 사건 미스터리를 조명했습니다. 강민철 씨의 어머니는 아들이 갑작스럽게 소식이 끊이지 4년 만에 강민철 씨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. 강민철 씨는 위로만 누나 넷을 둔 하나뿐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. 강 씨는 결혼 후 가정을 꾸리고 경기도 광주 한 의류 매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수첩에는 실종된 당시 강 씨의 마지막 행적이 담겨 있었습니다. 강민철 씨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강 씨가 빚이 많아서 어딘가에 숨어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믿으며 3년을 보냈습니다. 하지만 강 씨 어머니는 3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돌아오지 않고 며느리도 연락이 되지 않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. 강민철 씨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에 무작정 찾아간 아들의 집에 전혀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. 며느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간 후였습니다. 이에 어머니는 경찰에 신고했고 강 씨가 사라진 지 3년 만에야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. 알고 보니 며느리는 강민철 씨 실종 4개월 후 강남으로 이사를 했고 강남의 집주인은 며느리가 남편과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강민철 씨 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며느리를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. 며느리가 살고 있는 집에는 강민철 씨가 아닌 다른 남자가 있었습니다. 강 씨의 어머니는 며느리의 집에 아들의 물건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며느리 곁에 있던 남자는 아들 실종 당시 어머니를 위로했던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나러 갔다는 박 사장이었습니다. 강민철 씨 어머니와 가족은 아들이 3년 넘게 돌아오지 않은 상태에서 알게 된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고 며느리와 박 씨에게 강민철 씨 행방을 따져 물었습니다. 며느리와 박 사장은 모른다는 답만 할 뿐이었고 어머니는 나는 며느리를 너무 믿어서 안 그랬으면 바로 수사해서 잡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. 그리고 아들이 실종된 지 4년 만에 충격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담당 형사는 어머니에게 오늘 새벽에 자백했습니다. 발레트마다가 길바닥에 있는 돌로 머리를 쳤다고 합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경찰에 자백한 사람은 박 사장이었고 민철 씨 실종 후 홀로 남은 아내 김성원 씨와 박 사장은 내연 관계를 맺었고 박 사장은 강민철 씨 살인 용의자가 됐습니다. 2010년 4월 12일 9시 40분
군제 매장에서 퇴근한 강민철 씨는 아내 김성은 씨에게 박 사장을 만나고 돌아간다며 문자를 보냈습니다. 박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강민철 씨가 돈을 요구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습니다. 하지만 박 사장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사건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실종 무렵 강민철 씨와 박 사장은 화재로 인한 보험금을 두고 갈등을 빚었는데 당시 전국 여러 곳에 의류 매장을 가지고 있던 박 사장은 구미 매장 명의를 강민철 씨에게 이전했습니다. 얼마 지나지 않아 구미 매장에 불이 났는데 손해보험 가입 2주 만에 발생한 화재였습니다. 당연히 보험사는 수상하게 생각했고 소송 끝에 강 씨는 1심에 승소하고 보험금 일부인 3억 3천여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. 그것은 강 씨가 실종되기 약 한 달 전이었습니다. 당시 보험사는 화재가 난 매장 사장을 강 씨가 아닌 박 사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. 경찰 수사 결과 사업자였던 강민철 씨가 받은 보험금 대부분인 3억 2천만 원이 박 사장에게 돌아갔습니다. 박 사장은 가게 매매 당시 못 받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구미 매장 화재 2년 전 박 사장 명의의 하남 매장에서도 화재가 나 박 사장이 5억 원을 지급받은 것이 확인됐습니다. 강민철 씨는 구미 화재 사건 이후 형편이 어려워 보였고 용의선상에 오른 박 사장은 강 씨를 숨지게 했다고 자백했습니다. 강민철이 보험금 타서 다 줬는데 난 뭐냐 5천만 원만 줘라 라고 말해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라는 자백을 했지만 이후 경찰의 강압에 의해 거짓 진술을 했다고 진술을 뒤집었습니다. 경찰은 실종된 남편을 적극적으로 찾지 않고 박 사장과 함께 지낸 김 씨도 의심했습니다. 어머니와 가족들 역시 며느리 김 씨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. 김성은 씨는 지금은 박 사장과의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지만 실종된 강민철 씨와 이혼 절차도 밟고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은 상황이었습니다. 김 씨는 제작진에게 실종보다 잠적으로 생각이 기운 이유에 대해 바람난 것 같다고 했을 때 인간적인 신뢰가 없어진 겁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김 씨는 남편의 흔적을 찾아보려 강 씨 카드 사용 내역을 찾아본 후 외도 증거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. 김 씨는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때 그나마 위로해준 사람이 박 사장이었다고 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김 씨는 경찰이 자신을 의심한 것도 당연하다고 인정했는데 본인은 남편 실종과 관계가 없으며 강 씨와 박 사장 사이 보험금 문제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습니다. 박 사장은 일반 건조물 방화, 사기, 살인, 사치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일반 건조물 방화와 사기 혐의만 인정돼 3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경찰은 강씨 실종 3년 후에야 수사를 시작했습니다. 경찰은 박 사장의 수상한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사기 살해 혐의 등으로 그를 검거했습니다. 당시 경찰은 공모를 의심해 박 사장 부인 한 씨도 함께 체포했습니다. 함께 조사받던 한 씨의 설득에 박 사장은 강씨 살해를 자백했습니다. 박 사장은 매장 인근에서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인근의 공터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자백했을 때는 시신 유기 현장이 이미 비닐하우스가 들어와 있던 상황이었고 대대적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지만 사체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. 그리고 박 사장의 살해 혐의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고 박 사장은 아내 한 씨가 석방된 후 영장 실질 심사에서 경찰의 강압에 의한 시인이었다며 자백을 부인했습니다. 박 사장의 자백에서 강민철 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진술은 사실일까요? 강민철 씨 부인 김 씨는 실종 당일 비가 왔던 것으로 기억하며 왜 비 오는 날 뚝배기에서 술 먹었다는 말을 했을까요? 남편은 비 오는 날 하얀 자켓을 입었는데 비 맞으면 밖에서 앉아서 술을 먹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는 성격상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전문가들은 박 사장 자백에 진실과 거짓이 교묘히 섞여 있을 것으로 분석하며
시신 유기 장소가 거짓일 가능성을 말했습니다. 오윤성 교수는 살인 자백 후 A라는 지점을 시신 유기 장소로 찍었을 때 시선이 쏠리게 돼 있습니다. 본인은 시간을 버는 거죠. 심리적으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곳을 선정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습니다. 라고 말했습니다. 이수정 교수 역시 시신을 어디다 유기하는 건 위험을 감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시신을 투척하듯 버리는 건 특히 피해자와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위험한 일입니다. 결국 시신이 발견되면 나를 특정하는 거니까 동선이 강 씨를 만났던 시간과 나름 번복할 수 없습니다. 아내에게 연락을 했기 때문에. 라고 말했습니다. 수사 당시 경찰은 박 사장의 다음날 행적을 조사했습니다. 카드 사용 내역 조사 결과 박 씨는 강 씨와 만난 다음날 4월 13일 오전 1시 30분 강남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그날 오전 8시 다시 하남으로 오후에는 익산, 동두천을 찾았는데 동두천은 박 사장 고향입니다. 그날 강남과 하남, 익산과 동두천 하루 사이 무려 4개 지역을 돌아다닌 것입니다. 강민철 씨 실종 사건은 박 사장 진술 번복 후 증거인 사체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. 강민철 씨 전부인 김 씨는 한번 봤습니다. 모르는 번호로 연락 와서 만나자고 하더니 민철이 왔냐고 해서 안 왔다니까 이 새끼 진짜 낙하할 줄 알았는데 억울하다 라고 했습니다. 라고 회상했습니다. 경찰은 강민철 씨 사건 수사가 너무 늦게 시작돼서 아쉬웠다고 하면서 실종 당시 수사해 볼 만한 수상한 정황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. 아내 김 씨가 강민철 씨 실종 신고를 하던 2010년 4월 16일 박 사장 아내 한 씨가 동행해 경찰서에 갔고 공교롭게도 박 사장 부부는 그동안 쓰던 휴대전화를 해지하고 새로운 전화를 개통했다고 합니다. 박 사장 아내 한 씨는 민철 씨를 마지막으로 본 또 다른 목격자이자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이었고 보험금 일부가 한 씨 계좌로 들어가기도 했습니다. 박 사장 자백 후 경찰은 차량과 자택 등을 수색했지만 혈흔 반응 같은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익산 동두천에서의 행적에 대해서도 더 이상의 수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. 검찰의 불기소 이후 강민철 씨 실종 사건은 강력 사건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단순 실종 사건으로 남았습니다. 바로 이것은 시신 없는 사건의 한계이기도 하고 앞으로 범행 도구나 혈흔 등 직접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가 가능하지만 11년이 지난 지금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줬습니다. 강민철 씨 실종 사건은 보통 정황과 증거가 박 사장에게 향했고 박 사장이 자백과 번복을 했다는 것이 수상합니다. 아마도 박 사장은 강민철 씨 살인의 죄책감을 가지고 자백을 했지만 경찰이 시신을 찾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번복을 했을지 모릅니다. 박 사장은 강민철 씨 사건에 관련해 조사를 받았지만 보험 사기로 구치소에 들어가 출소했습니다. 경찰은 11년 전의 사건으로 범행 도구와 증거들을 찾을 수 없었고 제일 중요한 시신이 없기에 사건의 재수사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합니다. 강민철 씨는 정말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것일까요? 박 사장은 초기에 왜 강민철 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일까요? 정말 의문점과 안타까움이 많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.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. 저는 크리스비 사건부였습니다.